안녕하세요, 용쓰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옛 초기 기화기 카브레이터 수리에 대한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릴 건데요. 이제 카브레이터 수리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눴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카브레이터 수리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은 카브레이터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근데 증상을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요 카브레이터 기화기 문제일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뭘까요? 기화기 수리를 했지만, 이제 영상에서 알려주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따라서 했지만 기화기 수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러면 기화기 수리가 왜 제대로 안 됐을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내가 무엇을 빠뜨렸을까? 어느 부분을 놓치고 수리를 못한 걸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사행정 예초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기화기가 장착이 되고, 이행정 예초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기화기가 장착이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타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내부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놓치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제 굉장히 난감한 게 그거예요. 기화기 수리를 했대요.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나는 분명히 기화기 수리를 했으니까 이거 문제는 아닐 거야 라고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화기를 내가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수리를 했느냐, 이것부터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까이에서 이제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제 무엇을, 어떤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이행정 기화기, 사행정 기화기. 자, 이행정인데도 요런 기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예초기도 있습니다. 자, 한번 요 이행정용 요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카브레이터 수리하실 때 무엇을 하느냐. 자, 요 부분. 요 부분이 뭐예요? 연료. 연료가 요길로 들어가서, 요길로 이렇게 칙칙 엔진으로 요로, 연료가 요렇게 순환을 해요. 요렇게. 그러면 그 연료 찌든 때 그런 걸로 인해서 요 노즐 구멍이 막히거든요. 메인제트. 그러면 사람들이 요기를 구멍을 뚫어요. 여기를 아주 얇은 철사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핀셋, 막 요런 걸로, 얇은 바늘 이런 걸로 요거를 쑤셔가지고 여기를 구멍을 뻥 뚫어요. 그러고서 시동을 걸면은, 다시 조립해서 시동을 걸면은 시동이 잘 걸린단 말이야. 하지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자, 기화기를 수리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는 질문. 자, 여기는 세척하셨나요? 여기 요 바늘 있죠? 이 바늘에도 연료대가 묻어요. 연료대가. 이 바늘이 막 뭐 진녹색으로 막 이렇게 얼룩덜룩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이 바늘도 세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척을. 이 바늘도 세척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여기 막힌 거는 당연히 세척해서 뚫어야죠. 여긴 당연히 뚫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이게 뭘까요? 연료 밸브예요. 연료 밸브. 연료가 요길로 요렇게 들어가서 요길로 연료가 나오는 거예요. 요 부분이 연료 밸브. 자, 요렇게 니들 밸브가 나오죠. 요 니들 밸브에도 때가 끼어요. 때가 끼면은 이 밸브가 여기서 요렇게 이제 중력에 의해서 요렇게 내려왔다가 연료가 차면은 요 여기 이렇게 불에가 있죠. 불에가 연료가 차면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떠요. 연료 위에. 그러면 이 불에가 요 날개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연료를 닫아주고 연료가 이제 사용되면은 연료 이렇게 내려가면서 연료를 채워주고 닫아주고 채워주고 닫아주고 이런 불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요 작은 바늘, 아이고야, 요 작은 바늘이 열고 닫고 해주는 밸브예요. 그러나 요 바늘과 요 구멍 있죠. 요 구멍에 연료대가 쌓이게 되면은 얘네가 고착이 돼요. 눌러붙어요. 눌러붙으면 어떻게 돼? 요 움직임이 없죠. 붙어 있으니까 요렇게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굉장히 약한 힘으로 이 불의 힘으로 이 바늘이 니들 밸브가 요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 연료 찌든 때 때문에 고착이 되면은 요렇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꼭 세척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요 니들 밸브 그리고 요 스로틀 밸브. 자, 여기도 꼭 세척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요 사행정. 요 사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스로틀 밸브거든요. 요렇게 움직이죠. 요 스로틀 밸브에도 여기에 바늘이 있어요. 바늘. 이 바늘 여기도 세척을 해야 돼요. 바늘도 세척하고 이 몸통도 세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디. 그리고 요거 지금 이행정에서 이 불에 의해서 이제 연료를 열고 닫고 했던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이행정에선 요거 사행정에선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료 찌든 때가 쌓이게 되면은 고착이 돼요. 고착이 돼서 얘는 움직이지만 요 속 안에 바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가 공급이 안 되겠죠. 눌러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막혀 있는 거예요. 연료가 공급이 안 되겠죠. 여기도 분해를 해서 세척을 해야 돼요. 자, 작은 십자 볼트 하나를 풀러내면 작은 십자 볼트 하나를 풀러내면 자 요렇게 니들 밸브가 나와요. 자 니들 밸브도 세척을 해주고 그리고 니들 밸브가 들어가는 요 홀 있죠. 홀 연료가 이렇게 공급되는 요 홀 요 홀도 세척을 해줘야 돼요. 면봉 같은 거 소음을 이렇게 살짝 걷어내 가지고 조금 얇게 만들어서 여기다 넣고 이렇게 귀 파듯이 후비적 하면은 이제 제거가 돼요. 요렇게 니들 밸브도 꼭 세척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엔진에는 기화기가 같이 있어요. 기화기가 핵심이거든요. 연료를 엔진으로 적당량, 정확하고 아주 컨디션 좋게 작동할 수 있는 정확한 양의, 적정량의 연료를 공급해주는, 연료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기화기예요. 액체 연료를 기화시켜서 보내준다. 카브레이터라고 많이 불러요. 자, 이 카브레이터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 그리고 엔진 작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뭔가 내 예초기, 엔진토, 뭐 콤팩터, 도로커팅기, 뭐 양수기, 엔진으로 가동되는 모든
제품들,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엔진 반응이 이상하다. 시동이 잘 안 걸리거나, 뭐 엔진 반응성이 막 울컥울컥 한다거나 고속이 안 된다거나 이상하다 싶으면은 기왁이 문제인 경우가 거의 한 80% 정도는 된다고 예상을 해요. 그만큼 기화기가 중요한 부품이고 기화기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기화기 정 가운데 있는 그 메인 제트 정 가운데 있는 연료를 뿜어주는 그 구멍, 그 작은 구멍만 뻥 뚫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구멍만 뻥 뚫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구멍은 당연히 뚫어야 되는 거고, 구멍을 뚫을 때 뭐 송곳은 어차피 굵어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뭐 바늘이나 핀셋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하다 보면은 그 구멍이 넓어져요. 넓어지면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넓어지면은 뭐 아무리 수리를 한다 한들 그 연료량이 또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리적인 힘으로 구멍을 뚫지 마시고 약품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품으로 뚫으세요. 그래야 홀이 넓어지지 않아요. 그 구멍만 뚫는 거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구멍 뚫는 건 당연한 거고, 요 스로틀 밸브도 꼭 세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니들 밸브가 연료통에서 기화기로 연료가 들어갈 때 이 기화기 내에서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 온오프 기능, 그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사용하는 가스레인지가 불이 약해졌어, 아니면 뭐 불이 안 나와, 이때 화구에 구멍을 뚫어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뭐 이게 비유하기엔 좀 그렇지만 가스 배관에서 가스 밸브가 있잖아요. 열고 닫고 밸브, 이 밸브가 고장이 났어. 가스 밸브가 고장이 나면은 닫힌 상태로 고장이 나버리면 가스가 공급이 안 되겠죠. 화구를 100날 뚫어봐야 가스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화기 내부에도 연료 온오프 밸브가 있다. 그게 니들 밸브인데 그 부분도 세척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요 정도는 알고서 자가 정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